자, 뭐 일단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 시장이 일본 증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지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일본 증시를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면 일본이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2018년 10월 달에는 최고점까지도 찍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사실 2012년에 대비해 가보면 두 배수 이상이 올랐죠. 상당히 올랐고,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조금 꼽아봤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엔화의 강세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011년, 2012년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이때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엔화가 상당한 약세 기조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화 같이 보겠습니다. 엔화를 환율 보면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원화와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차이고요. 여기 이제 역전이 이루어졌을 때 2013년도부터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원화 대비해가지고 엔화가 상당히 싸졌다는 얘기죠. 글로벌적인 달러를 기준으로 원화와 엔화에 대한 차이가, 엔화가 더욱더 저렴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환율을 보시면요. 자, 엔달러입니다. 자, 보세요. 크게 놓고. 언제부터 환율 자체가 튀기 시작하죠? 여기가 언제입니까? 마찬가지 2012년부터 튀기 시작합니다. 엔화를 찍어내기 시작한 시기고, 그때부터 초저금리, 일본은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꾸준하게 올라요. 환율이 오른 것처럼.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120엔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내려왔던 이제 105엔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엔화 자체가 예전에 강세를 보였을 때는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자, 보세요. 77엔, 80엔. 그죠? 75엔, 뭐, 80엔, 77엔.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의 엔화가 어때요? 그러면. 70엔에서 80엔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쭉 오르면서 엔화가 이제 120엔 가까이 올라갈 때 주가도 같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9엔 정도, 여기 110엔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의 엔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공무역 형태를 띠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뭔가를 수입한 물건을 가지고 수출을 해서 베네핏을 얻는 구조예요. 이익을 크게 남기는 구조예요. 그러면 엔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출을 할때 더욱더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고가 형성될 때, 한마디로 70엔, 80엔 정도가 형성될 때는 소비자에 대한 이런 내수가 좋아지는 반면에, 이렇게 엔화가 저렇게까지 갈 때는 수출이 상당히 유리해지는데, 문제는 수출이 유리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수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엔화에 대한 가치 자체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지표는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까 전에 상대적으로 환율을 봤잖아요. 자, 어디 갔나? 환율 자체가,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도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요 부분 자체가 수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이슈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냥 지수만 올랐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 부양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환율 가치만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찍어 가지고 올린 증시는 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품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2번 기축통화로서의 엔화 역할에 대한 상대적인 부지. 예전에 우리가 일본이 2010년도 2011년 12년도에는 70엔 75엔 할 때 왜 일본이 이때도 정책을 계속해서 썼지만 환율이 변하지 않았느냐. 엔화를 기축통화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축통화 세계의 이제 공용통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달러가 가장 크죠. 그런데 일본이 세계경제대국 2위까지 올라갔을 때 엔화도 결국에는 공용통화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본의 엔화가 상당 부분 안전자산을 취급이 되면서 일본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초저금리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박스권을 유지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튀기 시작했죠. 결국엔 돈을 찍어냈고 거기에 대해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라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올랐던 이유가 일본에 대한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엔화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기축통화라고 하면 일본의 엔화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엔화에 대한 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기축통화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격에 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달러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세한 거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쉽게 약세가 되지 않는 것도 바로 달러라는 것이 기축통화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찍어내면서 증시를 올렸는데 그만큼 경기에 대한 소비지표가 달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엔화 자체가 어때요? 지금 110엔까지 올라갔지만 경기는 허덕인다는 거죠. 자, 심지어 이런 부분이 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엔화를 잠깐 볼게요. 엔화를 3으로 그리고 원화를 이렇게 돌리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 크게 성공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현대차, 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급등을 하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죠. 2008년도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다들 이 시기에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였을 때 자동차 업종, 우리나라 수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2013년도까지 한 번에 꼭지를 치는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인데 여기까지가 바로 원화 약세기죠. 원화가 엔화에 대비해서 상대적 약세를 보였을 때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환율을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지금 상당히 벌어지면서 엔화가 고가 권역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격차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엔화는 지금 110엔대예요. 원화는 1210원대죠. 일본의 엔화도 상당한 약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일본에게 지금 상당한 타격을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를 자기들이 먼저 선포를, 전쟁에 선포를 했는데, 지금 경제지표는 다 우리에게 유리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수출에 유리한 입장이 돼버려요. 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이런 두 가지 나라의 비교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수출 품목이 겹칩니다. 산업 구조가 똑같아요. 일본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거든요. 파나소닉, 소니, 그죠? 근데 거기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도요타라든지 뭐 니산이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상위입니다. 심지어 타이어 업종도 브리지스톤이나 이런 기업들도 다 상위 기업들이에요. 구조가 똑같아요.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출 지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거품이 끼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자체가 같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한국과 역전이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결국엔 우리나라가 현대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상당한 수출에 대한 호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섹터, 경기 부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파이가 이 정도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일본이 이 정도를 가져간다면 이제는 한국이 여기에서 좀 더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엔화는 아무리 약세를 지금 돈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부채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돈을 찍어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출이 안 따라왔고 그리고 문제는 소비가 안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자, 고령화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 상당한 고령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내수가 엄청나게 되고 뭔가가 발달이 엄청나게 될 것 같지만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젊은이들을 더 보기가 힘듭니다. 시내를 나가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고령화 상당히 심각해졌거든요.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건 결국에는 생산인구가 적어진다는 얘기고 생산인구가 적어진 거고 고령화가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합니까? 안 하죠.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내수 진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로 턴을 했는데 그 수출 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고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자, 경제라는 것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통화량을 늘려요. 돈을 많이 찍어냅니다. 양적완을 했어요. 돈을 찍어냅니다. 그럼 그 돈이 시중이 많이 풀리죠.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가겠죠. 소비자.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기업들의 물건을 사줘요. 기업들의. 그럼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럼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또다시 성과가 보이고 그리고 임금을 상승시켜줘요. 그러면 그걸 또다시 임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또 소비자가 기업들의 물건을 또 많이 사줍니다. 소비와 투자는 계속적으로 병행되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경제는 가지게 되는 건데 지금 일본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임금 상승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찍어내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 자체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버려요. 일본이 지금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디예요?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를 상당히 했죠. 쿠팡에도 결국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 쿠팡에 투자를 했는 거고. 그 마찬가지 유니클로라는 게 왜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분점을 차릴까요? 왜 롯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목말라 해가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할까요? 일본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은 소비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불미운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속적인 일본 기업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앞서서 봤던 국산화에 대한 부분, 뭐 소재에 대한 국산화, IT 장비에 대한 국산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공정은 결국에는 최소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가 지나면 다 국산화가 됩니다. 일본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년 안에 일본 증시는 상당히 빠질 것이다. 저게 꼭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불미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끝난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신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전 세계적인 점유율, 수출에 대한 점유율, 뭐 그런 기업들, 전지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기업들이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 파이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판단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 나이 위로는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잘 살지 않나? 일본은 엄청 깨끗하잖아. 화장실도 금방 5분 만에 치우지 않나? 한국 사람이 일본의 화장실을 더럽혀 놓으면 청소부 5분 만에 와서 치우던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녔고 혐오 발언도 많았어요. 일본의 여자들이 자전거 타고 치마, 짧은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쳐다보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라는 부분이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고요. 그걸 깨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일본이 그런 부분이 좀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나이를 기준으로 저 밑으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일본은 하나의 나라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밑에 세대가 깰 게 아니고 우리 위쪽의 세대가 깨져요. 그런 환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본이 우리가 옛날에 알던 것처럼 주구장창 잘 나가는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경제지표는 모두 다 한국이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증시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일본이 저렇게 도쿄올림픽에 목을 맬까요? 결국에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일본에 대한 내수 진작을 다시 한번 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쿄올림픽이 성공한다면 내수 진작이 상당 부분 소비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쿠시마에 대한 오염수 얘기들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도 안 내보내는 거고요. 일본은 지금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어갔을 때, 일본 소비를 활성화시켜주지 않았을 때, 일본 관광을 하지 않았을 때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상 일본은 지금 수출이 안 돼요. 근데 거기 소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출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요. 근데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돈으로 끌어올린 증시가 돈으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망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일본 증시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지표는 모두 다 일본에 상당히 불리하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세를 2배 내면 어느 정도는 시세가 낮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요거를 보시면 요게 요런 식으로 삼꼭지를 치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일본 증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상당히 빠질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인데요. 그 불황에서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곳이 일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성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